안녕하세요. 신비화분입니다. 오늘은 호랑이도 장가가고 여우도 시집가고 그랬나 봐요. 자결하는 태양을 안고 있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굵은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정신없이 또 닭이들 비거리 매주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밝아지고 뜨거워지고 아, 정말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떠셨나요? 자, 오늘도 이쁜 아이들 몇점 준비했으니까요.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는 꽃돌기입니다. 저희 꽃돌기 요 아이도 2만 원짜리인데요. 요 아이는 창부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구는 11cm, 키는 9cm예요. 1번은 커다란 꽃이 있어요. 노란색에 이렇게 커다란 꽃이 있는 아이 하나, 그리고 분홍색에 커다란 꽃이 있는 아이 하나, 이렇게 두 아이를 세트로 묶었습니다. 다 다리 모습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그 섹시한 치마차 같은 그런 다리를 갖고 있어요. 2만 원짜리 두 개에서 4만 원입니다. 1번이에요. 2번은 커다란 꽃에 비해서 잔잔한 꽃들이 있는데요. 수국입니다. 수국을 마치 별빛이 쏟아지는 또는 나비들이 몰려다니는 그런 느낌으로 그려주셨는데 깔끔하고 이쁘네요. 흰색 두 개가 세트로 구성되었어요. 여기 위에 이렇게 단복하게 있는 아이가 수국이고 밑에 이파리 보이시죠? 입구는 11cm, 키는 9cm. 역시 2만 원짜리 두 개고요. 역시 4만 원입니다. 깔끔하고 귀엽고 이쁩니다. 3번은 파란색과 분홍색입니다. 중간 꽃이에요. 잔잔한 꽃보다는 크고 큰 꽃보다는 작은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 두 개. 색깔은 파란색과 분홍색이고요. 입구는 11cm, 키는 9cm. 역시 4만 원이죠. 이 모습은 3번입니다. 4번은 솜블레본입니다. 솜블레본 제가 오랜만에 준비했는데요. 색깔이 너무 예뻐서 가져왔어요. 자, 분홍색 이런 모습의 아이가 하나 있고요. 보라색입니다. 너무 예쁘죠? 저는 보라색을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파란색 이런 모습의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독특하게도 아래는 좁고 위에는 넓게 해서 입구가 크도록 만들어졌고 이렇게 나란히 났을 때 환기가 잘 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입구는 12cm, 키는 11cm고요. 사각형이에요. 그러니 합식도 좋고 또그 창을 심어놓기도 좋고 그런 아이도 정리하기도 좋습니다. 2만 원짜리 3개예요. 3개에서 6만 원입니다. 4번입니다. 5번도 솜블레분인데요. 수량이 많지 않아서 두 개만 묶어봐요. 보라색 있습니다. 그리고 분홍색 있어요. 제가 문게이트라고 늘 말씀드리죠. 달을 바라보는 창문 같은 그런 우아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이 아이도 역시 사각형이에요. 이렇게 났을 때 아래가 좁기 때문에 환기도 잘 되고 한쪽이 트임되는 그런 다리가 있어서 굉장히 섹시한 치맛자락 같은 느낌이 나죠. 이거는 11cm, 키는 10cm, 2만 원짜리 두 개에서 4만 원이고요. 5번입니다. 6번은 딸기의 모양입니다. 이 아이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많이 준비를 해드렸었죠. 정말 오랜만에 준비를 해드리는데요. 이런 모습이에요. 딸기 다발을 묶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쁜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입구는 8cm, 키는 10cm입니다. 입구가 8cm지만 몸통은 10cm가 넘는 아이예요. 동그랗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리가 좀 늘씬한 편이죠. 마리곰팡이입니다. 이 아이는 22,000원짜리예요. 두개 세트로 가져가시면 44,000원인데 제가 항상 꼬리를 잘라드렸던 걸로 기억이 돼요. 좀 아련한 가물가물한 옛 추억이지만 꼬리를 분명히 잘라드렸을까요? 그래서 오늘도 꼬리 잘라서 4만 원에 드립니다. 요즘 근황공방에서 나온 그린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제가 오늘은 색깔이 다른 아이들 3점을 준비합니다. 7번은 노란색이에요. 나무 등걸을 타고 올라간 그런 나무 모습인데요. 굉장히 신비스럽죠? 촘촘히 그려져 있는 아이들이 뭔가 환상의 느낌이 드는 아이입니다. 8번은 분홍색입니다.
커다란 꽃으로 그림을 그려주셨는데요. 분홍색과 아주 잘 어울리는 빛깔로 그려주셨어요. 9번은 꽃이 별 모양입니다. 벌꽃이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붉은 점이 있는 아이들이 신비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는 나비도 그려져 있네요. 자, 이거는 9.5cm, 8cm, 9cm예요. 여기 유아이는 전체 크기가 10cm 되고요. 11cm 정도 됩니다. 다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물구멍이 상당히 큰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3만원씩이에요. 네, 이번에 제가 품어온 신상 조각 그림 3만원 아이들 중에서 마지막 아이이기 때문에 2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7번 25,000원, 8번 25,000원, 9번 25,000원인데요. 마음에 드는 아이로 골라가십시오. 10번과 11번도 준비합니다. 튤립 꽃이 있어요. 이번에 나온 다인 공방에서는 튤립 소재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튤립을 굉장히 좋아해 주셨어요. 지금 나와 있는 튤립 분 중에 가장 사실적인 그 정밀 묘사가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여기 아래 그 붉은 구슬로 아래에 붉은 구슬로 묶어서 꽃다발을 만들어 줬는데요. 굉장히 독특한 그런 모습이어서 화려하면서 아름답습니다. 자, 11번은 양귀비꽃입니다. 양귀비꽃의 모습을 그려주셨네요. 양귀비꽃 많이 안 그리시는데 이렇게 딱 하나 그리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입구가 9.5cm, 10cm, 양귀비가 조금 더 커요. 키는 11cm입니다. 소박이 모습이고 흙 색깔이 이렇게 약간의 그 진한 초콜릿빛으로 나는 아이여서 이제까지 만들어 오셨던 그런 아이들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 들어요. 뭔가 더 성숙한 느낌이 들죠. 12번과 13번 언합은 조각 그림입니다. 언합은도 코사지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선물 선사해 드렸는데 이번에 조각 그림이 나와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어요. 목단꽃입니다. 이렇게 새 송이가 있고요. 바탕은 파란색이네요. 이 아이는 32,000원짜리예요. 입구는 11cm, 키는 11cm입니다. 이 아이는 전을 이렇게 바깥으로 냈고요. 여기 같이 가는 2만원짜리 이 아이도 전을 바깥으로 내서 아빠와 아들, 엄마와 딸 같은 그런 닮은 꼴이죠. 입구는 9cm, 키는 9cm입니다. 이 아이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작은 꽃, 파란 꽃과 그날이 노란 꽃으로 이렇게 되었네요. 32,000원, 2만원 해서 두 아이 세트로 5만원이고요. 요 아이는 12번입니다. 13번입니다. 13번은 이렇게 전을 안으로 오므렸는데 요 모양의 화분이 이 언화분의 독특한 모습이죠. 요런 분을 언화분에서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입구는 전체 크기는 11cm, 입구는 9.5cm, 키는 12cm가 됩니다. 자, 13번에도 역시 목단꽃이 세 송이 있고요. 이쪽에 노란 달맞이 꽃도 있어요. 아주 화려하게 그려주셨고요. 역시 2만원짜리 작은 아이는 보라색과 노란색 꽃으로 이렇게 그려졌네요. 자, 이 아이는 역시 8cm, 9.5cm 됩니다. 32,000원, 2만원에서 52,000원인데 역시 5만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는 13번 되겠습니다. 14번은 흑골 노란 롱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구는 10cm, 9.5cm, 키는 12.5cm, 12cm가 됩니다. 원래 분이 이렇게 입구가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고 그러면 키가 크고 작고 이런 규칙적인 암암리에 어떤 규칙이 있죠. 자, 노란 바탕에 붉은 꽃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늘로 쭉쭉 뻗어 올라가는 덩쿨 같은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쁜 모습의 아이가 두개 있습니다. 이 아이를 두 개를 세트로 하는 이유는 25,000원짜리여서 여러분이 가져가기 좋으시라고 세트로 묶어서 5만원에 드립니다. 14번입니다. 14번의 모습입니다. 15번은 동백입니다. 붉은 동백이죠. 가슴이 파랗게 멍든 파란 동백도 있습니다. 푸른색인데 약간 보랏빛이 나요. 이거는 10cm, 10.5cm. 이번에는 좀 사이즈가 크게 나왔네요. 키는 8.5cm입니다.
요두 아이 2만 8천원짜리예요. 두 개에서 5만 6천원인데 5만원 해드리죠. 날씨가 덥기 때문에 시원하게 5만원에 딱 잘라드릴게요. 15번입니다. 16번도 언화분입니다. 요렇게 이쁜 아이 세 아이를 준비했습니다. 저이 아이는 유독 더커 보이네요. 큰 아이는 입꼬가 11.5cm, 키가 10.5cm고요. 다른 아이는 10cm입니다. 이 아이들은 24,000원입니다. 3개 해서 72,000원인데 7만원 해드릴게요. 이렇게 이쁜 아이, 흰색과 주황색, 녹색과 주황색, 그리고 아주 시원한 하늘색과 파란색, 이렇게 3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6번입니다. 수화번입니다. 꽃나무가 있죠. 주황색 꽃나무와 노란색 꽃나무가 있는데요. 이 파란 바탕에 노란색 꽃나무가 있는 아이는 좀 크게 나왔어요. 이 꽃은 8.5, 키는 9cm고요. 이렇게 색깔 너무 잘 어울려요. 이 꽃이 8cm, 키가 8.5cm인 아이. 이렇게 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이거는 마지막 정수분이에요. 38,000원짜리 두 개에서 76,000원인데 5만원에 드립니다. 17번입니다. 사각형 모습이에요. 18번도 소개해 드릴게요. 자, 노란, 아니, 붉은 장미가 두 송이 있는 아이 하나 있고요. 녹색과 붉은 꽃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 목단꽃이 있죠. 그리고 붉은 장미, 커다란 아이가. 18번은 이렇게 4종으로 준비합니다. 이 꽃은 14cm, 키는 11cm예요. 14,000원짜리 4개 하면 56,000원입니다. 56,000원인데 늘 5만원에 드렸죠. 18번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19번입니다. 요즘 공방에서 새로운 신상들을 많이 만들어 출시를 하는데요. 이렇게 국화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모두 가을을 기다리고 있는 염원이 느껴집니다. 단화공방에서 나온 신상이에요. 이 꽃은 15cm, 키는 14cm고요. 전이 프릴이 되어 있는 동그란 원형입니다. 자, 이렇게 국화가 또는 구절초가 있는 이 아이는 사이즈가 커요. 큼에도 28,000원이거든요. 두 개에서 56,000원인데 5만원에 드릴게요. 19번입니다. 자, 이렇게 큰 아이는 합식하기에 좋은 아이죠. 20번은 본토공방 아이들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주황색 바탕에 꽃이 가득 들어 있는 아이 하나 있고요. 파란색 바탕에 꽃이 가득한 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분홍색 바탕에 역시 꽃이 가득한 아이, 이렇게 세 아이가 있고 있습니다. 이 꽃은 12.5cm, 12cm 되고요. 키는 10cm, 11cm 됩니다. 다리도 아주 튼실하고 높고 물구멍도 아주 크게 되어 있어요. 이 아이들은 3개 해서 6만 원이죠. 2만 원짜리 3개니까요. 이 아이는 2만 원짜리고요. 3개에서 6만 원인데 5만 원에 드릴게요. 20번입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자유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